부천 예술인 주택의 주민 대부분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창작 공간을 비롯한 부대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민원25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 상동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 청년 예술인 주택. 30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입주를 결심했을 때부터 커뮤니티 시설 내 사무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늘 업무할 공간을 찾아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보금자리와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던 겁니다. 하지만 입주 두 달이 지나도록 주민 편의시설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편으로 있는 곳 중에서 예술인 창작소가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 조성된 게 일단 하나도 없고 여기 지금 있는 모든 공간이 다 공제이다 보니까 사실상 다들 거주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택 홍보 때 눈여겨봤던 운동시설이나 도서관도 아직입니다. 예술인 주택 내 공동 작업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공간은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이 LH에 민원을 넣자 커뮤니티 시설 사용은 입주자 과반수가 채워지면 주민대표를 선출해 협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대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입주한 세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기까지가 되게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임대 아파트인 예술인 주택은 전체 850세대, 지난달 말 기준 250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정원의 3분의 1도 아직 채우지 못한 겁니다. 대안은 세대 절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임시 공간을 조성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부천시는 주택 내 공동시설 사용 여부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무실 집기류부터 조명 등 시설까지도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가구를 사가지고 뭐 집기류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 채워서 그냥 우리가 작업실처럼 만들어 쓰자고 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웃기긴 하죠. 가구도 사가지고 와서 드리고 이렇게 조성해서 쓰는 게 조금 좀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입주자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시설이 장기간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당초 부천시와 LH가 내세웠던 예술인 주택의 장점이 무색해졌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